많이 사랑했습니까? 그게 왜 궁금합니까? 복수에도 수준과 강도라는 게 있지 말입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결혼식 깽판치면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은데. 미련이 남아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려하러 가는 겁니까? 여긴 어떻게? 어떤 놈이랑 결혼하는지 궁금해서 들어오면서 봤다. 어떤 놈인지 설마 인사한 건 아니지? 나가다 할 수도 있고. 오빠 그건 처음 뵙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누구? 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이 남자 놓쳐줘서. 서준사님 여자친구입니다. 구여친 년여친 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닥터 윤이라고 하세요. 의사거든요. 진짜 여자친구 맞아? 긴 말 필요 없고 살면서 네 생각 안 날 것 같다, 이 사람 덕분에. 그러니까 어차피 간 거 마음 졸이지 말고 잘 살아. 결혼 축하한다, 진심이다. 후회됩니까? 아닙니다, 후련합니다. 전 후회되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아무튼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전 일단 임무 완수했으니까 유시진 중이한테 우리 사귄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유시진한테 시집을 안 간다고 했지 언제 아예 시집을 안 간다고 했습니까?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약속대로 나 윤명주 중이야 사귄다, 그 한 문장이 답니다. 근데 왜 우리 둘이 잤다는 소문이 온 부대에 짜냐는 말입니다. 부대원들 상상력이 뛰어나서? 서중사 재밌습니까? 재미없진 않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남의 일입니까? 어떻게 남자들은 사귄다고 잔다가 동급입니까? 그게 남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면 자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자는 겁니다? 실수입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남자들 머릿속은 온통 자는 겁니까? 이러니 이건 내가 무조건 자는 싸움, 지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기진 못해도 비기는 전술은 압니다. 뭡니까 그게? 소문을 사실로 만들면 됩니다. 소문을 사실로 만들... 아, 나를 뭘로 보고... 괜찮으십니까? 정말 잘했습니까?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싫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KBS